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차를 구입했던 영상을 만들어 공모합니다. 뉴질랜드에서 처음 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차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구입하는 방법에는 새 차를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헌차를 파는 곳도 있어요. 헌차를 파는 곳도 보증기간이 있어서 편리하답니다. 코리아포스트라는 한국 사이트에서 개인 매매를 하셔도 됩니다. 이곳은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차를 사고 갈 일이 많아야 돼서 모든 분들이 차를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차를 사러 갔을 때 가장 당황했던 것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수수료를 구입하는 사람이 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들이 이곳에서도 즐거운 그림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그림을 잘 보고 계십니다. 귀여운 캐릭터의 그림이고 아기를 아는 엄마의 모습을 잘 그렸네요. 엄마가 싱긋 웃고 있어요. 더욱더 좋은 그림으로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새 차를 사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헌차를 사려고 중고차 매매상으로 갔어요. 중고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잘 아시는 정비사분이랑 같이 가서 골랐답니다. 와이라우 로드라는 주소가 보이시지요? 이곳에는 차 가게가 정말 많은 거리예요. 코리아 포스트가 보이시지요? 이것은 한국 사이트입니다. 코리아 포스트에는 많은 한국인 정보들이 있는데 벼루 시장에 중고 시장 매매를 보시면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라는 난이 따로 보이시지요? 이곳에 가시면 차들을 개인적으로 살 수도 있고 타 딜러분하고 연결할 수도 있답니다. 자동차 매매 시에 사기를 많이 당해서 당하는 법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읽어보시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네 쇼핑몰에는 이렇게 기아 자동차를 전시한 큰 매장이 있습니다. 새 자동차를 보는 부부가 정말 신기했어요. 현대 자동차의 매장도 크게 있어요. 기아 자동차입니다. 시승을 예약하시면 시승을 할 수도 있는 기회도 주어진답니다. 기아 스포츠D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계약을 하고 있어요. 이곳에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로 나눕니다. 체크카드는 일일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차를 구입하라고 하신다면 체크카드의 한도를 은행에 전화해서 높이시면 되고요.
신용카드는 한국과 다르게 구입한 사람이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신용카드로 구입하시지 마시고 체크카드 한도를 높여서 구입하시는 것이 좋다고 추천드립니다. 중고차들의 가격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팔린 차에는 sold라는 게 붙어 있어요. 저희는 차가 없어서 우버차를 타고 가서 계약했답니다. 이 거리에 정말 자동차 전시장들이 많은 상업기관입니다. 이곳에는 한국 코리아타운도 있어요. 정말 상업의 중심인 곳이지요. 혼다차와 나란히 한 현대차입니다. 저희는 열심히 차를 보고 있어요. 꼼꼼히 차를 점검했답니다. 이곳에 오면 차를 보며 신기했던 것은 이 동네 사람들은 자동차에 물건을 싣고 나르더라고요. 요트도 차로 실어 날랐답니다. 그래서 참 신기했어요. 중장기 기계도 저렇게 뒤에다가 매달고 다녔어요. 커머셜 차도 보입니다. 이곳에는 전기에 대한 것은 일반인이 만지면 안 되고 전기 기술하는 사람이 꼭 시공을 해야 합니다. 굉장히 예뻤어요. 전기 시공을 직접 만지시면 안 됩니다. 꼭 기사분을 부르셔야 합니다. 차에 갖가지 문양을 달고 광고를 선전하고 있네요. 요트를 달고 온 차의 모습입니다. 정말 이것이 신기했어요. 큰 요트를 끌고 다니는 것이 너무 신기했어요. 요트는 아빠의 꿈이랍니다. 우체국 차도 보이시지요? 곳에 가면 중고차를 개인적으로 파는 차가 있어서 굉장히 신기했어요. 이렇게 차에다가 파크해 놓고 가격도 적어 놓는 차들이 있더라고요. 포세일이라는 문구가 보이시지요? 여러분들도 이곳에 오셔서 차를 잘 사시고 즐거운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